화려하게 또 뭘 하고 계시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야, 안녕하세요. 박근혜 좀 쌀쌀한데 여기로 완전 봄이네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난 뭐 이런 거 자체가 종명은 모르겠지만. 예, 예. 여기는 제가 개인 취미를 해가지고 거의 한 40년 동안 제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착색난 난초 한 3천여 종을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길러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에요. 그럼 40년의 공력이 여기 다 모여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곳인가요? 네, 그렇죠. 20살부터 난을 모으셨다고 하는데요. 한중일 삼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남미 지역 난초도 많습니다. 아, 요거 있네. 요 아이는 네. 제가 그 네팔 갔을 때 있습니까? 이 안반 위에 붙어 있는 그 여기 아마 한 20년 전일 거예요. 이런 것도 일본 네. 같은 데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네. 이 꽃에 대한 품평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아. 이제 대만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대만에서 이제 일반 자. 진짜 난초는 아닌데 어렵네. 뭔지 잘 모르겠네. 꽃 모양도 색깔도 각양각색. 내 좀 봐줘 있어. 유혹하는 난초의 자태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요런 아이들은 이게 멸종 위기 식물 아니십니까? 그게 네네. 걸리기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법이 일본에서 만드는 나고야 협약이라든가 2014년도에 그게 만들어졌거든. 만들어 그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식물 금지 거래법이 아니십니까? 그 법을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색감 색깔이지만 향 자체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나 야, 국화향보다 진하진 않지만. 잔잔한 파장처럼 여우는 더 오래 가더라고요. 난하면 네. 선생님 굉장히 말 그대로 어려울 난이다. 네. 너무 어렵다 이게 입문도 네. 그렇고 제 눈에는 이게 참 문외한이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이더라도 각각의 사연이 있고 품종이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분 종류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교배된 것들도 해보면 한 네. 3만 종 이 정도 돼. 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제 싼 얘기긴 합니다만은 질문이 대략 얼마 정도 가격 안에 난초 가격 예. 총 말씀하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억 가치가 네. 네, 10억 네. 와, 아 진짜 예민해지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다 CCTV.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네. 그렇네요. 네.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네, 그렇죠. 사진 촬영도 금지. 눈으로 향으로 즐기시면 환영입니다. 난 향이라는 게 은은하게 퍼지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좀 평온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네. 야,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진짜 만든 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화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거는 카틀레아라고 하는 난초들 네. 난초인데 네. 이 난초는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뭐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 저희가 기르는 것들은 20년 된 것들. 희귀 난이네요, 진짜. 네. 이렇게 꽃이, 난 꽃은 보기 힘든 건가요? 종류마다 다른 건가요? 보통 난초 꽃들은 1년에 한 번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양난들은. 난초는 대륙에 따라 꽃이 피는 계절도 다른데요. 이곳에서는 3만여 종 난초가 사철 내내 번갈아가며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난초향 따라 찾아가 봅니다. 요즘은 입소문이 나면서 화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 꽃에 대한 이 화초들은 물을 많이 준다니까. 물을 많이 주는데 이 아이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주의 안 했으면 이 물통에 그 제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아예 안 했습니까? 이제 식물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꽃만 피우고. 특히 난초 초보자에게는 훌륭한 학습장. 난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네. 것 같아요. 얘가. 저는. 가난하다. 저는 비전문가지만. 네. 잠시 향에 취하다 보면 중년의 어머님도 스무 살 시절 꽃 섹시가 됩니다. 어떤 향?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이게 막 진하진 않더라도 그죠? 은은하면서도 뭔가 그죠? 참 힐링이 된 느낌도 좀 있고. 네네. 아, 그래요. 꽃을 좋아하니까 뭐 누구나 꽃을 좋아하겠지만은 너무 이쁘고 예. 더 특히 향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키우기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꽃을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 그냥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꽃을 보면 향기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니까 네. 제가 스트레스를 팍 받다가도 아, 꽃에 가서 꽃 한 개 한번 싹 맡아보면 아 기분 좋아 하면 이렇게 하도 풀리고 그래서 신랑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때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신랑이 꽃을 좋아하는구나. 아, 점점 매력을 들어보고 예, 예. 그래서 꽃 중에 꽃은 난데 예.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한 붕어빵 부자와 전격 인터뷰. 요걸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부친이 원래 이제 출란하고 풍란하고 석곡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아마 영향이 많이 컸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꽃들도 밖에 나가서 또 이 화원 같은데 어렸을 때 봐놓은 이 화원 같은데 이제 쭉 이제 다니면서 꽃 보고 이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하고 이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외국으로 이제 이래가 출장 가는 길이 있으면은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개씩 수집해 오고 또 선생님의 최애 난초라는데요. 이건 네팔 쪽에서 제가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뭐 에피소드도 뭐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꽃을 본다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일반 가정집에서 30년 전에 전기세를 일반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한 25만 원 그 정도 됐는데 전기세를 한 달에 38만 원을 한번 맞아본 게 있었어요. 방이 두 개였는데 저희 친형과 저랑 같이 쓰는 방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게 486이었어요. 그런데 그 486 컴퓨터가 매번 새벽에 잠에서 깨면 아버지께서 486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애도 있지만은 매번 제가 집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든 컴퓨터로 검색을 하든 애한테 똑같은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거야. 성민 씨는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대를 잇고 있는데요. 난초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원산지에서 국가상을 받은 애.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네. 조금씩 이제 짚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네. 알겠네요. 네. 이 품종은 지금 제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파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씨방이라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나중에 씨가 익으면 그렇죠. 제가 파종을 할 부분인데 분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분양을 받으시려고 예. 줄을 섰어요. 아, 인기가 많네요. 네, 이게 에콰도르에서 이제 자생하는 난초인데 국가에서 상을 내려준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가격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겠네. 부르는 네, 게 진짜. 가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고 애착이 가다 보니까 그죠. 네. 왜 힘든 일을 이제 같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게 아까웠거든요. 제가 이만큼 아버지께서 모아두신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난초의 세계가 깊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 난초가 되게 깊고 아버지랑 저랑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듯이 세계적인 난초들을 제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중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올봄 아이들과 화원나들이 추천. 여기 딱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요래 딱 꼽으면 돼. 요렇게 뽑으면 되거든.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요리 딱 심어가지고 예쁘게 심으면 돼. 이렇게 그래? 심어가지고 이렇게 봉봉 약간 살짝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심으면은 집에서 예쁜 꽃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 어렸을 때는 어려서부터 식물을 키우면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죠. 한 개 예쁘게 키워야 돼. 네. 40년 취미가 가업이 됐습니다. 부자간의 정도 난초향으로 더 깊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난초향의 스트레스를 잊습니다. 난초를 키우시면 마음 수양도 됩니다. 자, 세계적인 희귀한 난초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